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해경이 연안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해해경과 속초해경은 동해상에 최고 4m의 높은 파고가 예고됨에 따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연안안전사고주의보 단계를 발령하고 선박 입출항과 수상 레저 활동을 통제하는 한편 해안가와 방파제 등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 등으로 재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위험성을 알리는 것으로 올해 들어서만 12차례 발령됐습니다.